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로사케이와 그리고 현대적인 젊은이들의 감각을 그대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니쿤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디자이너를 발굴했어요. 사실 니쿤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수죠. 유명한 스타고 근데 그러한 이름을 버리고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디자이너로서 좀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이분을 한번 모셔보고 싶네요. 자 디자이너 니쿤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. 네. 자,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아. 안녕하세요. 니쿤입니다. 네. 이런 농담하면 정말 일단 저는 네. 디자이너라고 하기에 조금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너무 없어서 아이디어 밖에 못 드렸어요. 그래서 이번에 크리에이티브 다이렉터로 네.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네. 그래도 제 느낌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이번 라인에서는. 네네.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가방 많이 메고 다니는데 이번에 로사케에서 연락이 와서 엄청 기뻤습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니쿤 가방이 예. 생길 수 있다니. 제가 봤을 때 약간 예. 엄마가 예. 맛있는 음식 하고 예. 아들이 예. 친구들이 예. 데리고 왔어요 집에. 네네네. 근데 다들 엄청 밥을 맛있게 먹고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. 뿌듯하고. 그럼 저는 네. 매일매일 약간 여행 다닌 느낌이에요. 제 가방에 모든 거 들어있어요. 네, 약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뭐 충전기 뭐 MP3 막 이런 거 다 있어요. 그래서 써야 되는 걸 다 넣어가지고. 네, 그래서 네. 저는 큰 가방이 좋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네네네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살짝 네, 살짝 그 전에 여기서 지금 일단은 저기 카메라들이 지금 다 찍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백 하나 좀 보세요. 가방 하나 주세요. 예. 이게 러닝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? 또 특별한 경험이고 디자이너이자 직접 본인이 만든 그런 아름다운 백 멋있는 백을 메고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예, 제가 마이크 들고 있을게요. 자. 음악 한번 줘보실래요? 멋있는 니쿤의 로레 갑니다. 어우 자세가 좋다. 자 거기서 다양한 포즈 좀 취해주세요. 네. 다리 좀 벌려주고 이런 거 아 그렇지. 네,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에. 아 역시 이게 기럭지가 기니까 다 좋은데 네네. 제가 특별하게 좋아하는 라인이 네. 데이브 라인인데요. 네. 한번 하나 있어요? 네네네. 네, 한번 보겠습니다. 어떤 라인을 제일 좋아하는지.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메고 있는 건 마음에 안 드는 가방인 거예요? 아니 아닙니다. 그거 아니, 좋아하는데요. 이것도 참 좋아하는데요. 근데, 아니, 데이브. 자 어떤 라인이 데이브 라인입니까? 워낙 지금 라인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선택의 폭을 넓혀서 앤틱한 이 느낌? 네 이겁니다. 이거 진짜 고급스러워요. 네 그럼요. 근데 그죠? 네. 많이 들어가요. 아 그러네. 가방 판매원 같죠? 아니 이거 뭐 이민 가도 되겠는데? 어쨌거나 예. 아 이 스타일이 굉장히 좋네 보니까 이 색감이 굉장히 좀 고풍스러우면서 앤틱한 느낌이 드네요. 사파리 느낌도 예, 나고. 그러니까. 그렇죠. 캐주얼한 이 복장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직접 그...